안녕하세요. 국악 선생님 조인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단 배워보자. 국악동에 맞춰서 자진몰이 장단, 새마치 장단, 국거리 장단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단 배워보자 노래에는 총 세 가지 장단이 나와요. 첫 번째, 자진몰이 장단, 두 번째, 새마치 장단, 세 번째, 국거리 장단. 요 세 가지 장단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진몰이 장단. 준비. 자진몰이 장단하고 새마치 장단은 빠른 3박 호흡으로 하시면 됩니다. 꿀사가, 꿀사가 말놀이를 이렇게 했었죠. 자, 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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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사가. 그리고 장구금 말놀이는 우리 배울 때 청청청개구리 또는 청개구리 청개구리 또 요 두 개를 합쳐서 청청청개구리 청개구리 청개구리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했었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덩덩 덩덕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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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친 버전으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덩덩덩덕궁덕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원래 이 열체를 칠 때 보통 덕이라 하기도 하고 사물놀이 할 때는 딱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장단 배워보자 나는 노래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덕으로 발음하도록 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꿀사가 꿀사가 자진몰이 요거를 두 번 연속으로 한번 쳐볼게요. 꿀사가 꿀사가 자진몰이 이렇게 연주했고요. 그 다음에 새마치 장단은 자진몰이 장단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호흡은 똑같죠? 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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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사과. 대신 마디가 틀려요. 자지모르름 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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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사과 네 마디였다면 세마치 장단은 꿀사과, 꿀사과, 꿀사과. 자, 세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덩덩덕 궁덕 앞에 맨 앞에 청을 하나 빼고 청청개구리 청청개구리. 자, 장구 구음으로는 오늘은 덕으로 덩덩덕 궁덕 덩덩덕 궁덕. 아까 자진모리는 두 가지 장단을 섞어서 길게 해가지고 두 번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 번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작! 자, 마지막으로 국거리 장단을 살펴볼 건데요. 국거리 장단은 우리 지난번에 닐리리 버들피리 할 때도 한번 연습을 했었고 예전에 산도깨비 할 때도 도깨비 참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말놀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호흡은 앞에는 빠른 꿀사과였다면 국거리 장단 느린 꿀사과예요. 꿀사과, 꿀사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느린 3분박. 자, 그러면 장구 구음은 덩기덕, 쿵, 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이. 자. 이렇게 세 가지 장단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장단 배워보자 노래는 매기고 받는 형식의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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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단 배워보자 우리 장단 배워보자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노래를 부를 거예요.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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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단 배워보자 우리 장단 배워보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연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래는 전체적으로 자진무리 장단이에요. 그래서 자진무리 장단 반주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동작을 만들어서 조금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그냥 반주로 해준다 그러면 자, 얘들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덩덩덩덕쿵덕 넘겨쳐도 되지만 이제 노래 반주할 거니까 요 궁채 대신 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작게 덩덩 덩덕 궁덕 제자리에서 치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주를 해줄 수도 있지만 오늘은 한번 동작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하는 동작은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마음껏 만들어서 하셔도 돼요. 나는 그냥 뭐 계속 노래만 부르다가 장단 나오는 데만 치겠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장단 배워보세! 그러면 좋지! 하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딴따단, 따다다단, 딴따단, 따다다단, 딴따단, 딴따다단, 나오죠? 그 다음에 얘들아, 얘들아, 나오면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오른쪽, 뭐 왼쪽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우리 장단 배워보자는 저는 칠까 하다가 그냥 직관적으로 우리 장단 배워보자, 우리 장단 배워보자 이렇게 약간 책을 피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신나고 흥겨운, 신나고 흥겨운, 신나고 흥겨운 그 다음에 우리 장단 배워보자 요거를 많이 치는 것보다 노래를 그냥 하면서 하려고 이제 이건 최대한 적게 쳤어요. 그 다음에 이 다음 부분은 이제 노래 어떤 게 자진모리 장단이가 나오죠. 군밤 타령, 고사리 꺾자는, 신나는 신나는 자진모리 장단이요. 이렇게 노래 가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같이 이렇게 노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진모리 장단이요. 하고 이제 구호를 외쳐줘요. 그러면 그때 그걸 듣고 자진모리 장단을 쳐주시면 돼요.
자진몰이 장단이요. 보통 장단을 지금 4개씩 쳤는데 다 여기서는 왜 두 번 맞췄냐면 지금 장단, 자진몰이 장단을 덩덩 덩덕 궁덕이랑 덩덕 궁덕 덩덕 궁덕이랑 두 개를 합쳤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두 개니까 4개 장단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또 신나고 흥겨운 신나고 흥겨운 우리 장단 배워보자. 자, 1절이 끝났어요. 그럼 또 2절도 똑같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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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단 배워보자, 우리 장단 배워보자. 신나고 흥겨운, 신나고 흥겨운, 우리 장단 배워보자. 그다음 또 이제 노래를 부르면 되겠죠. 아리랑 도라지 타령은 이렇게 창구를 붙잡고 호흡을 하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흥겨운 흥겨운 새마치 장단이요 한 다음에 또 구호가 나와요. 새마치 장단이요 한 다음에 덩덩덕 궁덕 하고 네 번이 들어갈 거예요. 새마치 장단이요. 신나고 흥겨운 신나고 흥겨운 우리 장단 배워보자. 아까 우리 장단 배워보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절은 이제 중간에 간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호흡을 하셔도 되고 뭐 따단 따다다단 따다단 따다다단 딴따단딴 따다다단. 자, 그 다음에 3절은 똑같아요. 얘들아 얘들아 우리 장단 우리 장단 배워보자, 우리 장단 배워보자. 신나고 흥겨운, 신나고 흥겨운 우리 장단 배워보자. 짠. 그 다음에 닐리리야 쾌지나 칭칭은 신명나는 신명나는 굿거리 장단이요 한 다음에 굿거리 장단이요 하고 또 나와요. 자, 그 소리를 듣고 장구를 연주하시면 됩니다. 굿거리 장단이요. 신나고 흥겨운 신나고 흥겨운 우리 장단 배워보자. 마지막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한 다음에 얼쑤 하시면 됩니다. 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